버려지는 아기를 보호하려고 만든 베이비박스. 하지만 생명보호인지 영아 유기조장인지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란은 수년째 계속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여기 오는 아이들은 엄마로 하여금 지켜진 아이들이에요. 엄마가 버린 아이들이 아니에요. 알았어. 알았어. 이놈들 키우면서 거기 보면 알았어. 아, 이게 부모의 턱걸이구나. 아이고 잘해. 아빠. 아이고 잘해. 귀치. 대단해요. 아이고 대단해요.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 불리는 곳. 이렇게 가파른 녹색에 얘기를 안고 원래 왜 오는 힘일까? 주여, 어차. 이곳엔 조금 특별한 방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방이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여기는 잘 그 보호를 하고 있고 따뜻하게 보온이 되어 있고요. 쓰레기로 옮기다가 봉투가 터졌는데 그 안에는 탯줄이 달린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그제 새벽 이곳에서 갓난아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로 접수됐습니다. 아기를 키울 수 없거든 제발 이곳에 두고 가십시오. 행여 피덩이 생명이 위태로울까. 문이 열리면 구급벨까지 울리게 한 이곳은 아기를 버리는 곳이 아닌 아기를 살리기 위한 생명의 통로입니다. 베이비박스 만들고 난 뒤에 기도가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이 땅에 버려져 죽어간 아이가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베이비박스의 아이들 하나도 들어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 베이비박스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들만 주님이 이 문을 열고 살려주십시오. 베이비박스를 만든 건 16년 전 이맘때쯤 굴비 상자에 담긴 채 파랗게 식어가는 한 아기로부터 시작됐습니다. 2007년 이때 추운데 저녁 그때 꽃샘추위로 막 굉장히 추운 바람이 불고 하는 날인데 새벽 3시 20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이제 다운증후군 아이고 그래서 도저히 키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대문 앞에 가다 놨다고. 부모가 반기지 않았다 해서 축복받지 못한 생명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대로 저버려도 되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있음을 믿고 오늘도 조건 없이 품으시는 이종락 목사님인데요. 수고하십니다. 지난 밤 사이 또 늘어난 아이들. 요거는 이제 생긴 월일이고 2010년서부터 지금까지가 2064명 이렇게 들어온 것 같고 완전하게 보호를 받았죠. 자,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한창 가족의 사랑으로 자랄 시기 부모 품을 잃은 아기들에게 안쓰러운 마음 대신 진심 어린 사랑으로 부모의 빈자리를 메워주고픈 목사님입니다. 아이고 웃는다. 아이고 웃네요. 자,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야, 자, 문 문 다 닫아놨나. 아이고, 잘 크게 생겼다. 그치? 내가 애들 1200명을 받았잖아. 자,
아이고 시원해. 허풍까지 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허풍까지 하고. 내가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 보면 참 얼마나 위대한지. 자자자자. 자자자자자. 엄마 아빠 둘이서도 진땀빼기 마련인 아기 목욕까지 척척 혼자서 해내시는 모습 꽤 능숙해 보이시는데요. 아이고 수고했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치? 오, 우리 천사 얼굴이 강이 나요. 이런 세상 있는 거 모르고 나왔잖아, 그지? 나와보니까 이런 세상이 있어, 그지? 예. 또 이제 열심히 이제 살다가 또 눈 감으면 또 다른 세상이 또 있단다. 지금은 종종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지만 처음부터 모두 이 투박한 할아버지의 손길로 씻기고 먹이며 키워내신 덕분입니다. 아이들을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능숙하게 아이들을 케어하시는 모습 보시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세상에 제배 아파 낳은 아기를 선뜻 버리고픈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한 걸 알기에 더욱 아기들을 정성으로 돌보십니다. 2.5kg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미혼부입니다. 아기 엄마와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키우고 있었는데 갑작스런 아기 엄마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빠가 엄마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키울 수가 없어서 이렇게 축복받고 많은 사랑받으면서 태어났어야 할 우리 아가 나같이 못난 엄마를 만나서 사랑도 못 받고 이별부터 배우게 만들어서 많이 많이 미안해. 엄마는 마음은 싫어도 너는 너무 사랑한단다. 엄마가 널 너무 사랑하니까 그 먼 데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 엄마의 사랑을 널 지켜단다. 이걸 이제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이런 마음을 아시기에 아기를 맡아주는 동시에 부모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갑시다. 우리 저 요한이가 아파서 수술하고 이제 여기 잠깐 와 있거든요. 요한아, 요한아, 병원에서는 뭐라 그래? 병원에 일단 수술 잘 되고 이제 잘 회복해가지고 5월 9일 날 일단 다시 보고. 그 뭐 불편한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 아무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 수 있거든. 목사님 이제 기사나 그런 거 보고 이제 보게 되어가지고 만약에 무색전하면 이제 포기했을 수도 있어. 목사님 아버님처럼 처음부터 잘 대주셔가지고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로서 늘 지켜보고 있으니까 또 어려움이 있으면 항상 전화하고 찾아오고 그렇게 해서 그 소통을 자꾸 해야 돼. 아이고 좋았어. 아이고 이제 기분이 좀 좋아졌어. 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이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게 주옵소서. 선천성 심장병으로 수천만 원의 수술비가 필요한 요한이. 일용직으론 감당할 수 없던 아빠가 아기를 포기하지 않게 길을 마련해주고 계신답니다. 이렇게 부모가 아기와의 끈을 놓지 않도록 늘 백방으로 애쓰시는 목사님. 그렇게 만든 곳이 바로 이 베이비룸입니다.
아기와 함께 살아갈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출산할 장소도 없어 뒷수습도 하지 못하고 온 산모들을 위해 늘 따뜻하게 방을 데우고 씻을 곳까지 마련해 두셨답니다. 베이비박스도 여기가 저기도 이제 반반 들어와. 여기는 노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엄마들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바로 놓고 바로 나가지는 않아요. 뭐라 그럴까, 빨리 떠나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 그게 있어요. 이곳에서 아기를 조금 더 바라보며 함께 살아갈 방도와 용기를 얻으란 의미셨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귀한 부모의 인연을 놓지 말란 뜻이 담긴 곳입니다. 위기 임신이나 위기 출산이나 이런 엄마들이 있으면 애기도 살고 엄마도 살 길이 있으니까 나도 귀하고 그 애기도 너무 하나님은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고 전화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노력 끝에 다시 아기를 키우고자 마음먹은 부모를 위한 일도 하고 계신데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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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행복 나눔에 네. 네. 온 지 한 7년 됐대요. 아, 예. 아, 예. 아이고, 오랜만이야.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이번에는 몇 개 나가요? 전체 나가는 거 한 90가정. 90가정이요? 네. 엄마들을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는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건면하는 동안 취직할 때까지 키워줄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게 베이비키드예요. 아기를 키우려면 필요한 게 제법 많죠. 그 짐을 덜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실게. 우리 미어머들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고 또 그나마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얼마나 바쁘게 잘하시는지 몰라. 아, 이거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들이 마음이 좀 놓이겠죠. 아이고, 이제 아이들 기적이 왔구나, 분유가 왔구나 하면서. 이 인연으로 목사님을 친정 아버지처럼 여기는 미혼모들도 참 많은데요. 연우가 아프다며? 네, 네, 좀 많이 아파요. 탈진 안 되도록. 네. 좋아하는 것 좀 머리라도 먹이고. 네. 빨리 네. 건강 잘 회복하고. 엄마는 네. 어때? 아, 저는 괜찮은데. 괜찮아요? 네. 네. 든든하게 건강하게.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사랑해 딸. 네. 네. 주고 또 저도 부족한 게 부모 마음이죠. 많은 분들의 고마운 후원으로 물품이 빼곡히 찰 때도 있지만 자식과 같은 이들이 필요로 할 때마다 아낌없이 내어주시기에 늘 금세 동나고 마는 창구입니다. 아이고야, 해가 지는구나. 2천 명이 넘는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로 오간 길목. 부디 내일은 이 길에 눈물이 마를 수 있길, 다시 아기와 함께 돌아갈 수 있는 길목이 되길 기도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며칠 후 이른 아침. 아, 여기가 우리 이쁜 딸 한나가 여기에 이제 묻혀 있어가지고 항상 나무를 보면 이제 한나 생각을 하게 되죠. 천국에서 주님 품 안에서 지금 정말 행복을 누리고 있는 한나를 이제 생각하면서. 16년 전 소천한 한나. 그래도 보고 싶어, 한나야. 중학생 미혼모가 낳은 장애아였는데요. 한나 웃는 모습, 항상 반겨주면서 웃는 모습이 이제 생각나죠.
문해증으로 태어난 한나의 아빠로 6년을 살아오셨답니다. 한나가 왔다가 간 뒤로 정말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들의 아버지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 한나를 시작으로 장애가 있어 입양조차 어려운 아이들에게 진짜 아빠가 되어주기로 마음먹으신 거죠. 그렇게 모두의 아빠가 된 이종남 목사님, 지금은 대식구를 이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딸 공주 눈이 가려우니까 자꾸 이렇게 눈을 긁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치료 차원에서 이렇게 묶어놓은 거야. 공주 너 아빠 한번 우리 서리가 제일 장수했어. 31살. 보통 보면 16살 아니면 최고로 오래 산 아이가 21살까지 살았는데 공주 아빠 오니까 좋지? 그지? 아우 아이고 그래 자자 성인 아까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해요. 아빠 응. 교회 올라가서 교회 올라가서 텔레비전 나왔어요. 텔레비전 나왔어? 아빠 얼마만큼 좋아요? 많이 좋아. 많이 아빠가 좋아. 많이 어떻게 좋아. 이만큼 아이고 아빠가 이제 행복해요. 16명이 다 입양을 하려고 그랬는데 16명은 한 집에 한꺼번에 다 해줄 수가 없다. 이제 그 나머지 아이들은 이제 법정 후견인을 해가지고 지금 있고. 희망이 봐요. 알았어. 희망이 보러 갈게. 자. 나단이도 보고 그래. 자. 야, 자. 퇴근 무렵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처럼 언제나 목사님이 오실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아이들인데요. 나단이도 안 자고 있었어? 아이고 시원해. 이 친구도 문해예요, 문해. 문해라서 한나하고 거의 같은. 한나 알아? 한나? 아는구나. 아이고, 한나를 알고 있어. 한나하고 같이 누워 있었으니까, 그지? 희망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어, 희망이가? 어? 이야, 어깨하고 팔이 아파가지고. 저 따뜻한 거 보니까 이게 바람이 약한 것 같네, 매트가. 다 엄마이잖아요. 똑같아. 다 우리 아들이라서. 이 엄마하고 똑같이. 눈빛도, 장애도. 자. 이따금씩 나오는 이름 은만이. 은만이는 목사님 친아들의 이름인데요. 그만큼 모두를 아끼는 마음이십니다. 자. 아빠라는 존재를 알고 있어요. 나단이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려고 엄청 막 잘 보이려고. 자, 상이 잘 있어? 네. 서리도 안녕? 안녕. 그래, 내일 봐. 그날 오후 또 다른 아들을 만나는 시간. 나 같은 사람한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죠. 아들아, 사랑한다. 보고 싶구나. 아직까지 이 친구가 하늘나라에 간 걸
실감이 안 나.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아. 생후 3개월 만에 전신마비가 된 후 평생 침상에서만 지내야 했던 아들. 33년간 장애와 암으로 고생한 아들 은만이를 그렇게 가슴으로 묻으신 목사님입니다. 이제 천국에서 만나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도 아들로 온 우리 엄마를 보면 참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고 사랑한다 아들아 그러면서 아마 한없이 보응하면서 거기는 눈물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한없는 기쁨을 누리겠죠. 은만이에게 미처 다 주지 못했던 사랑까지 이곳의 아이들에게 부어주고 싶으신 목사님 내외. 상이 왔어. 상이. 어서 잘하네. 엄마, 화이팅. 화이팅. 평생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오신 사모님도 몇 해 전 치매 판정을 받았지만 꿋꿋이 뜻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이고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아이고 잘해. 자. 너무 좋아. 나 이제 속으로 그래요. 아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쁘게 예, 생각하겠구나. 근데 밥으로 가면서 야 이제는 밥 먹어자. 밥으로 가자. 그래 밥으로 가자. 가자.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이 아이들에게만은 늘 웃으며 활기찬 모습을 보여주고픈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세요. 맞춰볼게요. 네. 누가 기도했어? 밥 먹을 때 네가 기도했어? 목사님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네요. 애들은 같이 거의 잘 먹어요. 근데 밑에 있는 아이들은 먹여줘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평생 사랑으로 키우신 덕분일까요? 이제 사회로 나갈 힘찬 날개짓을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믿음이도 그중 한 명입니다. 왜 꺼? 왜 꺼? 게임했어? 어. 에? 누나 지금 가는데 어떠냐? 몸 괜찮아? 괜찮아. 응? 괜찮아. 안 아파? 이거 새 덩어리야. 아버지는 말랑말랑하잖아. 이렇게 말랑말랑 쑥도 가는데 이거는 뭐 두 가지도 아니야. 딴딴이야. 아이고 새 덩어리 같아. 야, 제 믿음이가 야, 저 인내를 보니까 지금 마라톤도 하고 지금 이제 수영도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 자전거만 하면 3종 경기를 할 수 있겠다. 응? 이제 또 체대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의 장부가 되라고 이름을 믿음으로 지었습니다. 가고 오는 길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화이팅!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많은 거 써가지고 그리고 많이 기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큰 거 같고 할 수 있어? 응? 부산까지? 이야 그게 뭐 어떻게든지 내가 나를 이겨야 되는 거지. 주님한테 기도하면서 내 손길이 필요하면 평생 품을 것이요 내 손길을 벗어나 둥지를 떠날 준비가 되면 안전이 날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목사님. 믿음이가 세상으로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길 늘 기도해 주시는데요. 그 마음을 믿음이도 온전히 느끼고 있죠. 아빠.
엄마 다치지 않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민은 화이팅! 목사님께서 지어주신 귀한 이름처럼 스스로를 믿고 장애를 극복해 한 걸음씩 자립해 나갈 믿음이의 내일을 함께 응원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게 가장 이제 큰 사명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래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아멘하는 가는 거예요. 자 이제 뭐 그러다가 때가 되면 부르시겠죠. 사명이 끝나지 않으면 안 들어가시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목사님께서 베이비박스를 만드신 이유는 아기를 버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한 생명을 살리고 한 가족이 다시 살아갈 길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그 길에 여러분이 함께 힘을 보태주세요.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제대로 하네. 안녕하세요. 전효실 전도사입니다. 오늘 사랑은 강물처럼에선 베이비박스로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품어오신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목사님을 만나봤는데요. 베이비박스를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버리는 공간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아기를 살리고 그 부모도 같이 살리고자 만든 곳입니다. 실제로 아기와 부모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에 도움을 주었고요. 또 베이비박스를 통해 맡겨진 아기 10명 중 2명은 다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종락 목사님의 이런 사역 뒤엔 언제나 물심양면 도움을 주신 후원자분들이 계셨는데요. 여러분의 동역과 기도가 지금 갓 태어난 한 아기를 살리고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농협 301-1004-9003하나 기업은행 080-1004-1004로 여러분의 많은 동역과 기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많이 울었네. 주님을 향한 넋두리도 하고 네? 감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주님 사랑해요 그러면 막 벌써 눈물이 막 이렇게 촤르고